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어 죽게 한 사건은 역사를 잘 몰라도 다들 잘 알고 있음. 근데 이 사도세자 사건 약 4년 전에 영조의 또 다른 자식 한 명이 굶어 죽었음. 주인공은 화순홍주. 정조의 양아버지인 효장세자의 동복동생인 화순홍주 출생 1년 후에 엄마도 죽고 친언니인 화어공주도 출생 1년 만에 죽었고 오빠인 효장세자도 9살에 요절하여 화순홍주는 외로운 삶을 지냄. 믿을 거라고는 아버지인 영조뿐인데 됐다. 영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근데 이 외로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 바로 김한신과의 결혼. 총명하고 예술적 재능이 풍부하며 인성도 좋은 남자. 더군다나 키도 크고 잘생긴 걸로 유명한 남자. 화순홍주의 삶에 꽃길이 펼쳐지는데 1분이 넘어가니 후영상에서 계속